수능특강 15강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는 단락 구조는 아주 간단해. 전형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메인이 나왔고, 그 메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아래쪽에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은 이제 부연이지, 어디션 부분. 그 메인을 반복하든지 아니면 메인에 준하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단락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글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딱 문장 넣기 문제 아니면 순서,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야. 그렇게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특히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단서들 좀 신경을 써서 앞뒤 관계를 잘 파악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들어갈게. Subjectivity, 주관성은 어떤 필수적인 모든 예술의 부분입니다. 그렇지. 예술에 있어서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주관성 아니겠니?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자, 심지어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도 이 where은 부사절 접속사지. 자,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주관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오형식일 때 find 동사는 생각 인식 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오형식이야.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바로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어떤 포괄적인 의사소통이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예술 작품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예술가하고 관객 사이에 어떤 포괄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대. 그 얘기는 정말로 그 작가의 완전한 그런 어떤 뜻을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왜? 주관적이니까 그렇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not just in abstract painting. 자, 추상적인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but in the most straightforward painting. 가장 직설적인 그림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추상적인 그림은 당연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그림 말고 예를 들어서 풍경화 또는 뭐 초상화, 정물화 이런 거에 있어서조차도 어떻다?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그 화가, 그 작가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또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Just take 하면 단지 한번 들어보자. 예로 들어보자 이거지.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지. 추상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가장 직설적인 그림에서조차도. 자, 그럼 한번 좀 직접적인 그런 그림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 얘기야. 그 예로 든게 뭐냐?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모나리자를 얘기했어. 모나리자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누구에 의해 그려진?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그려진 모나리자를 한번 들어보자. 왜? 모나리자는 초상화잖아. 사람 갖다 놓고 그거 따라서 그리는 건데 무슨 주관성이 있겠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한번 모나리자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is a portrait of a woman. 한 여성의 그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That much we know. 아,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 이런 것들은 오해 안 한대. 그런데 이제 진짜 오해할 만한 것, 어떤 주관성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겠지.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however이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However. 하지만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소는 어디? 이 그림, 바로 모나리자에 있는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소는 이런 게다 단서잖아. 문장 넣기에. is interpreted. 해석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그 마음에 어떤 상태를 이 미소가 묘사하는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미소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지의 관점에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아마 분분하다는 거지. 그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너희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지만은 한번 모나리자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게 바로 모나리자 아니야, 모나리자. 자, 이 사람을 보고 딱 이거 여자인 줄은 안다는.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좀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가 기니까 여자인 줄 안다 이 얘기야, 여자인 줄은. 그런데 자, 이 미소를 보고 이게 좋아서 웃는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썩소를 날리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뭐 요즘 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걸 의도했다 그러더라. 그 다빈치가. 그래서 천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입술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하고 그다음에 뭐 옆에서 봤을 때 하고 뭐그 색감의 조화 때문에 이게 뭐 다르게 보인대 실제적으로. 그걸 뭐 이제 다빈치가 의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관성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글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미소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관객은 can never be sure. 결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화가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다빈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그 화가 그 작가 외에는 어떻게 알겠니? 그지? 그리고 이제 부연 들어가는 거야. This holds true. 이것은 진실입니다. 모든 어떤 측면에서 진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완벽한 의사소통은 cannot occur.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화가들과 그들의 관객 사이에서 그들의 예술 작품만을 통해서는 완벽한 의사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만일 이거 빈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주제라고 했던 부분, 이 주제라고 했던 부분과 부연이라고 했던 부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이 정도는 너희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글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순서 문제, 단서될 게 너무 많잖아. 지금 여기 for example, just take, 그다음에 이제 however, therefore, this, 그다음에 이제 연결사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이런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신경 쓰면서 대비한다면 너희들이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